안녕하세요. 다가치미술학원의 이주원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2017 한양대학교 실기 유형 및 수상 작품석을 해드리게 될 텐데요. 앞서 원준쌤과 청민쌤이 분석해주고 계시는 건국대 실기대회 분석 다들 보고 계시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꼭 앞에 강의들을 먼저 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먼저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맡은 한양대 파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그 실기대회를 많이들 참가를 해 보셨을 건데요. 한양대 실기대도 많이 참가를 해 보셨죠? 자, 그러면 참가해 본 학생들은 분명히 요 부분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한양대 실기대회에서 조금 크나큰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렇죠. 바로 기초 디자인 B 유형의 신설인데요. 기존의 한양대는 기초 디자인 유형과 사고의 전환 이두 유형으로 시험이 치러졌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초 디자인, 기존의 기초 디자인이 기초 디자인 A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기초 디자인 B 유형이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초 디자인 B는요, 실제로 이제 뭐 새로운 유형이 생겨났다라기보다는요, 한양대 특유의 화풍을 지녔던 기초 디자인 A, 타 대학의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화풍을 조금 더 닮아 있는 그러한 기초 디자인이 하나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뒤쪽에서 먼저 수상작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기초 디자인 A와 B에 대한 비교를 제가 먼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기대를 참가를 해보셨거나 이제 수상작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신 학생들은 크게나마 기초 디자인 A는 이렇고 기초 디자인 B는 이렇다라는 개념들을 조금은 알고 계실 건데요. 예비반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술을 시작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개념을 지금 없이 제가 그냥 바로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제가 요 A, B를 먼저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초 디자인 A, 기존의 한양대의 기초 디자인 유형이죠. 자, 먼저 소묘 능력, 그리고 이제 사물의 활용 능력, 그러니까 기초적인 묘사와 기초적 발상 능력을 보는 표현과 응용, 그리고 옆에 보시면 창의적 발상 능력이에요. 아이디어 전개 능력과 면문화를 통한 표현, 그리고 다양한 시점 표현을 통한 입체적, 공간적 활용을 보는 색채화 구성. 이두 가지 유형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되고요. 각각 4절지에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두 유형은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연관성은 없기 때문에요. 각각의 주제에 충실해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초 디자인 B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기초 디자인 B는 3절지 한 장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기초 디자인 A에 비해서는 좀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주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초 디자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주제와 거의 흡사하죠. 그리고 수상작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타 대학의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에 많이 가까워진 유사한 화풍의 기초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인 이제 비교에 앞서서 그래도 그 그림에서 수상작에서 기초 디자인 A와 B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수상작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요게 올해 실기대회에서 기초 디자인 A 유형에서 1등상이죠? 이제 금상을 받았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기초 디자인 B 유형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림입니다. 자, 왼쪽 기초 디자인 A를 보시면요. 위쪽에 소묘로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표현과 응용 파트고요. 아래쪽에 명확한 면문화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요 파트가 이제 색채화 구성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자, 소재를 이용한 약간의 연출적인 느낌은 조금 가미돼 있긴 한데요. A와 비교해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유형에 조금 근접해 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느낌 자체는 A와 B가 이러하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초 디자인 A와 B에 대한 세부적인 주제 그리고 조건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만 조금 찝어드릴 건데요. 기초 디자인 A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기초 디자인 A 앞서 이제 금상을 받았던 2부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1부, 2부, 3부 자체는 주제에 대한 것과 조건에 대한 건 동일하니까요. 이거 뭐 글자가 많아서 한 번쯤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포인트만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시된 이미지가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표현과 응용에서도. 표현과 응용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인쇄되어 있는 이제 흑백의 이미지가 출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포인트로 이제 보셔야 될 조건은요. 요두 가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건하고 이제 주제가 되겠지만 자, 4번에 보시면 연필만 사용하시오라고 돼 있죠. 쉽게 말하면 표현 재료에서 제약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요 부분이 한양대의 특유의 이제 특성 특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묘에 대한 능력적인 것을 같이 평가하는 실기 유형이 경희대, 크게 봤을 때 경희대의 기초조형 디자인 그리고 성신여대의 기초 디자인이 있을 건데요.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차이점을. 자, 좌측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이 경희대 올해 실기대회에서 대상받았던 그림에서 제가 소묘 파트만 떼왔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작년 성신여대 수시 우수작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 공개된 그림이죠. 수시 우수작에서 제가 소묘 파트만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한양대 기초 디자인 A에서 이제 금상을 받았던 그림이죠. 거기서 이제 표현과 응용 파트만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명확한 차이점이 조금 보이시나요? 경희대와 성신여대는 흑백의 이미지가 출제가 되어지고요. 이 이미지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화지에 옮기는 개념이라고 친다면 표현과 응용은 제시된 소재를 가지고 화면에 구성하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양대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자, 색채화 구성으로 넘어가 보면요. 역시나 색채화 구성도 이제 1부, 2부, 3부 모두 다 주제와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주어지는 소재가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데요. 소재는 표현과 응용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소재가 주어지게 돼요. 뭐 요 2부에서는 지우개, 압정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표현과 응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소재의 이미지가 출제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표현과 응용에서는 이미지를 주어졌다면 색채화 구성에서는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로만 주어져요. 쉽게 말하면 보고 그릴 게 없다는 얘기죠. 그걸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상상해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상상해서 그려낼 수 있는 드로잉 능력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제한 조건에서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 요 1번과 2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시험장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셔야겠지만 지금은 포인트만 찝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이제 면분할을 통한 구성 및 색채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표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색, 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걸 보여줄 수가 없고요. 명확하게 면을 조금 분할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색채화 구성에서의 가장 큰 특징일 거예요. 그러면 기초 디자인 A에서 특징은 이제 각각 하나씩 나오죠. 그게 표현과 응용에서는 연필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로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겠고요. 특징이 있겠고요. 그리고 색채화 구성에서는 면분할을 통한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쓸 수 없이 면분할을 통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게 한양대 기초 디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타 대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기초 디자인 B 유형을 보시면요. 기초 디자인 B에서는 소재가 이제 3개가 나오게 돼요. 소재는 역시나 이제 흑백의 이미지로 출제가 되어지고요. 올해 이제 대상이 나왔던 주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옷걸이, 단추, 털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주제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에 조금 근접한 이제 주제 형식이죠. 소재가 세 개로 늘어나면서 표현과 기존의 기초 디자인 A와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소재가 세 가지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금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말하면 소재가 두 개일 때보다 세 개가 되면은 이 ABC에서 어떤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주가되게끔 보여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 다양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올해 실기대회 수상작을 보시면 조금 더 이 세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사용한 그림들이 조금 다양하게 수상을 했었다라는 게 조금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수상작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조건을 한번 볼게요. 조건에서 역시나 아홉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나 한 번씩 쭉 읽어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만 제가 찝어드리자면 요 3번부터 6번까지가 될 거예요. 3번에 색채 표현 가능한 모든 재료는 허용한다. 대신 입체적 첨가 재료는 불허한다. 라는 이 조건은 실제로 기초 디자인 A에서도 동일시하게 나와 있는 조건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체크를 해놨고요. 6번에 여백 처리는 자유다라는 부분도 역시나 일반적인 타 대학의 기초 디자인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조건이긴 해요. 하지만 역시나 이 4번과 5번 합쳐서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놨고요. 특징이라기보다는. 자, 4번하고 5번 보시면요. 4번에 연필, 물감, 기타 채색 재료가 혼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초 디자인 비해서. 그리고 5번,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기초 디자인 A와 명확하게 이제 선을 그었죠. 기초 디자인 A에서는 그라데이션을 쓸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기초 디자인 B에서는 그라데이션이 이제 요 그라데이션을 이용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두 개를 아예 분리를 시킨 개념인데요. 이 조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라데이션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초 디자인 A에서의 면분화를 이용한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첫 강의에서 기초 디자인 A와 B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를 다음 부에 조금 표를 이용해서 세부 항목에서 조금 제가 기초 디자인 A와 B를 조금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게 좀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학생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가져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